참내 예수님, 참내 성모님. 11월 첫 회에 왔었어요. 오기 전날 여기 오려고 딱 다 준비를 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오빠가 사무실 건물에 올라가셨다가 슬라브 정도의 높이에서 떨어지신 거예요. 그 높이에서 떨어졌는데 어떻게 떨어지셨는지 왼쪽 배가 이렇게 막 다 깨질 정도로 온몸이 그냥 소환대가 없이 이렇게 다 다친 상황이었고 지금 인하대병원으로 실려가서 거의 죽음에 가까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해서 저는 바로 병원으로 달려갔죠. 중환자실에 계신 것을 보고 다음날 이제 여기를 왔어요. 그날 율리아 엄마가 말씀 중에 머리가 굉장히 많이 아프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염치 없이 엄마 고통이 오빠를 위한 고통이구나 그렇게 아멘 했어요. 그리고 오빠한테 달려갔어요. 가가지고 받은 은총 마음 다 합해서 오빠한테 이렇게 십자가를 그어주면서 기도를 해주고 오빠는 살아날 거다. 너무나 귀하신 분이 지금 오빠를 위해서 봉헌해 주고 계신다고 살아날 거라고 했어요. 여기 개신교를 다니는 울지언니도 있었거든요. 저는 믿음으로 언니에게도 언니 걱정하지 말아요. 율리 엄마라는 분이 계시는데 우리 함께 율리 엄마를 통해서 오빠가 살아날 수 있다는 믿음으로 한다면 분명히 살아날 거라고 그랬더니 언니도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라고요. 뭣도 모르면서 이제 그랬겠죠. 제가 말을 하니까. 그리고서 거의 매일 면회를 간 거예요. 그런데 전혀 말도 못하고 그러는데 제가 가서 오빠 정신 차려. 오빠 의지적으로라도 살아나려고 애써야지 그러면서 기적성수 그리고 다른 징표 사진들 가지고 가 기도해주니까 눈동자가 막 떨리면서 움직이는 거예요. 어머 이건 반응이구나. 그때는 너무 많이 부어가지고 사람의 형상이 아니었으니까. 그리고 이쪽 뇌가 부어서 이쪽 뇌를 누르는 상황이라 정말 위험한 상황이라고 어느 순간에 돌아가실 수 있다라는 얘기를 주치의가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율리 엄마가 계시니까 너무 믿음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서 여기를 24일 날 또 왔어요. 엄마가 그날도 사람이 겪을 수 없는 모든 고통을 받고 계셨었잖아요. 근데 머리가 그렇게 아프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또 아멘하고 갔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병원에 갔어요. 그때 제가 뭘 가져갔냐면 스카플라를 친구가 부탁을 해서 한 봉지를 가지고 갔는데 이상하게 오빠한테 향기를 맡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오빠 코에다 갖다 대줬어요. 그랬더니 오빠가 눈을 뜨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라갖고 그래서 오빠 향기가 나? 이 향기가 뭔지 모르지? 오빠 이거는 신비의 향기야. 하나님께서 주신 향기야. 예수님의 향기고 성모님의 향기야. 향기가 나? 나? 그러니까 눈동자가 팍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오빠한테 오빠 이 향기가 느껴지면은 손을 잡아봐. 그러고서 손에다 쥐어줬어요. 그랬더니 오빠가 이 검지 손을 까딱까딱 하더라고요. 힘이 없는 거예요. 올케 언니 말이 힘이 없는데 이것만 움직였었대요. 그래서 오빠 나야 얼른 잡아봐. 그랬더니 그 순간에 힘을 꽉 주는 거예요. 이 봉지를 잡고 팔을 막 부르르 떠는 거예요. 그래서 오빠는 살아날 수 있겠구나. 언니랑 보면서 다들 놀라는 거예요. 간병이 나고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그 간병인도 천주교 신자더라고요. 다치고 난 이후로 이런 현상은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빠 이거 분명히 들리지? 그리고 내 목소리가 들리면은 오빠 내 손을 좀 잡아봐 했더니 내 손을 꽉 잡는 거예요. 옆에서 언니가 자식들 손도 저렇게 못 잡았는데 웬일이냐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주님 감사합니다. 성모님 감사합니다. 제가 저 온몸이 막 떨리네요. 그래서 오빠가 지금
많이 호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구에 저희 형부의 동생 되시는 신부님이 대구 무슨 병원 신경계 박사세요. 형부가 엊그저께 와서 면회를 오셔가지고 저하고 또 같이 갔었거든요. 근데 거기다 전화를 하시면서 대화를 나누시는데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거는 이해를 할 수 없는 일이라고 그러더래요. 이 정도에 다치고 이런 상황이었으면은 지금 저런 반응을 보일 수가 없대요. 지금은 가서 오빠 오빠 하면은 눈도 뜨고 손을 꽉꽉 잡고 제가 스트레칭도 해주고 그러면 아프다고 인상 찌그리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 박사님 말씀도 이런 현상이 올 수가 없대요. 저는 주님서 어머님도 믿고 하지만 엄마가 그 고통을 대신 받아주고 계시기 때문에 오빠가 저렇게 많이 호전되고 희망이 있고 분명히 오빠는 치유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또 스카폴라를 샀어요. 오늘 가서 오빠 손에 쥐어주고 이제는 목에다 걸어줄 거예요. 개신교 신자는 어떻고 일단 언니도 확인을 했으니까 제가 하는 건 또 뭐라고 안 해요. 오늘 오빠에게 달려갈 거예요. 스카플라 걸어주고 또 조금 조금 좋아지는 그 모습들이 저는 지금 너무 행복한 거예요. 분명히 오빠는 일어날 거라는 믿음 때문에 그리고 지금 벌써 휠체어를 타고 운동도 하고 계셔요. 이럴 수가 없는 거래요. 주치의죠? 지금 고개를 까딱까딱 하면서 한 번씩 검사를 하잖아요. 가족들에게 알려주잖아요. 그럴 때마다 아 신기하다고 그렇게 머릿속에 피가 많이 고이고 근데 너무 빨리 이렇게 호전이 되고 있다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서 우리 다 같이 힘을 내보자 막 그랬대요. 그래서 이 모든 게 주님 함께 해주시고 성모님 도와주시고 율리아 엄마가 그 아픔을 대신 알아주고 계시기 때문에 분명히 주님 성모님께 영광 드릴 날이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이 모든 것 주님 성모님께 영광으로 돌려드리면서 우리의 아픔을 대신 알아주는 엄마에게 감사드리고 또 우리 형제 자매님들 너무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은총 많이 많이 받으시고 가정 안에서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